코는요, 코는 왜 파세요? 고민할 때 나오는 그렇지. 코인데 코 꼭... 파신 거예요? 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코 판게 아니라 장난이야, 장난이야. 푸셔 먼저 하시. 밤상했잖아. 미안. 선셋! 너는 별을 보자면 내 몸을 당겼어. 단한 번에. 구씨,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홍콩에 와서 또 정말 감사하게도 단독으로 저희가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그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쵸. 첫 번째로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홍콩의 많은 엠피아 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이유도 우리 엠피아들 덕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더 많이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무대로 어떻게 기다렸는, 이만큼이나 기다렸구나, 이만큼이나 준비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큰 사랑을 받았던 건 정말 너무 감사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밴드로서 첫 걸음을 하게 해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옥탑방보다 더 사람들에게 한번더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보통 창작의 영감은 진짜 그냥 길 가다가 차 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막 쓰레기통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의류수거함 옆에 막 커다란 곰돌이 인형이 버려져 있으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그 위에서 자고 있으면은 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프리뷰요. 저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콘을 왜 봤어요? 고민할 때 나오는 그렇지. 근데 꼭 보세요. 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코판 게 아니라 장난이야, 장난이야. 푸셔 먼저 하시. 아, 밤상했잖아. 미안.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골목길에서요. 저는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원래 프리뷰였는데 프리뷰가 나왔으니까 한곡더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근에 나왔던 봄이 부시게. 선셋. 네,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또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 한국에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연주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지구의 반의 반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예, 그렇죠. 80살까지 같이 밴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 1년이라면 80분의 1이거든요. 일단 지구를 한 바퀴를 돌기로 했으니까 지구 반의 반바퀴는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엠피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면서 음악도 계속 저희 멤버들과 함께 만들어서 꾸준히 들려드리는 게 향후 1년간의 저희의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